장마가 한창인 가운데 여주시 점동면 당진리에 있는 하천에 물이 넘치면서 인근 토지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종종 땅 관계자가 흐르는 물을 일부러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돈사로 진입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종종 땅 관계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주시에서 새로운 길을 내면서 토지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어 주지 않았는데 그 후 종종 관계자가 흐르는 하천의 물을 막아 도로 위로 물이 흐르고 인근 토지로 넘치고 있어 차와 사람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쪽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네. 이리 모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이게 옛날부터 이리 내려갔던 건데 네. 이게 이제 내가 길을 이리 별도로 냈거든요. 아, 선생님이 이거 길을 내신 거예요? 이거 권해서 이거 내줘서 이 구보가 있어서 길을 냈어요. 그렇다고 이게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누가요? 이쪽 지주에서. 그 왜 불만은 많냐? 지금 이쪽 땅 지주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쪽 땅 지주. 예, 왜요? 그 왜 불만이 많냐면, 저 도로를 다닐 때 토지를 받았는데, 원래 있던 기존 도로에? 기존 원래 내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 있던 도로에 도지를 받았어요? 예, 도지를 받았어요. 예. 그 주다가 내가 중단시켰어, 도지를. 왜? 이 길이 있으니까? 이 길도 냈고, 네. 또, 내 땅을 당인들 종종에서도 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왜 나만 도지를 내야 돼? 그러니까 나 이제 앞으로 도지를 못 내겠어. 그랬더니 이게 막아버린 거야. 지금 막았다는 게 지금 이쪽에 올라오는데. 아, 이게 토관이에요. 토관으로 있던 건데. 밑에 관이 있어요? 관이 있어요. 관인데 관을 막았다는 거죠? 관을 막은 거예요. 저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관을 막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넘치는 거예요. 아, 관을 기존에 밑에 보면 땅에 묻혀 있는데 관이 있어요. 관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네, 막았어요. 지주가? 네, 지주 막았어요. 지주가 누가 막았다는 겁니까? 지금 뭐 막는 걸 내가 보도는 안 했지만 네. 이 속히는 집은 이 종종 땅의 총무예요. 아, 여기 지금 앞에 이 소 키우는 집이요? 네. 네. 소 키우는 집, 저 위에도 소가 있어요. 그 종종 땅이 총무인데, 총무는 종종에서 막을 해서 막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럼 결과적으로 총무님의 길을 막았다는 거죠? 그렇지. 수로를 막았다는 거죠? 네, 막은 거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막은 거지. 누가 막을, 종종에서 와서. 아니, 이게 종종에서 막으라고 했다고. 막으라고 그랬던 거죠. 그랬다, 그런 건. 그 본인이 막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게 막은 지가. 이게 막은 지가? 네. 그 시에서 뭐라 합니까? 시에서는 종종에다 붙이는 거예요. 종종에 뭐라고? 종종하고 타협을 하라고. 타협을 해라? 어. 그럼 뭘 타협을 하라고? 이 수로를 시에서 내준 거 아닙니까? 내준 거죠. 근데 무슨 타협을 합니까? 그 길 포장도 정부에서 해줬던 거예요, 이게. 시에서 한 거고요? 시에서 한 거고. 근데 왜 타협을 하라는 겁니까? 토지를 주고 살아라는 얘기지. 난 그렇게 못하겠다. 아, 시 그 면사무소에서 그런 거야. 그 종종에 가서 사업하라고. 그러나 이 길을 내고 나서는 타협할 내가 이유가 없다. 네. 네? 이게 먼저 거도 정부에서 내주면서 포장한 것도 그것도 뭐 길을 막는 여자니 해가지고 결국 피곤하니까 이쪽 길을 냈는데. 왜 무엇도 내가 도지를 내냐? 네. 그래서 이게. 아니, 길이 있는데 도지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 길을 냈으니까 완전 도지는 필요 없다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도지를 안 주니까 지금 저렇게 수로를 막아가지고 물을 그렇지. 일부러 이렇게 흘리게. 일부러 흘리는 거지. 일부러 흘리는 거지. 여기서부터 어디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한 2, 300m 되나요? 한 300m, 여기 한 300m 돼요. 큰 데까지가. 네. 300m.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이게 줄었는데.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비가 올 때는 넘치겠네요. 행길까지 직행해요. 행길까지. 옆에 뒤에 보면 옆에 논이나 밭으로도 다 넘쳐. 거리도 들어가고 행길까지 내려가요 이게. 그게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이게 이 꼬라지가 뭐냐고 이게. 그럼 시에서 언제 왔다 갔습니까 이 내용을? 최근에 왔다 간 게? 최근에 갔다 왔어요. 최근 언제요? 어제 그저께 왔다 갔죠. 어제 그제? 네. 예. 왔다 갔는데 이걸 장비를 보내가지고. 뚫러 왔어요. 아, 장비가요? 뚫어주려고, 장비까지 네. 가져왔으니까. 네. 뚫어주려고 왔는데, 저 종종에 막아서 카트 시켰어. 종종에서 왜 못하게? 우리 지주 승낙 받았느냐, 이런 얘기야. 완전히 무법천지.
나는 이런 데는 내 객지생활 많이 했지만 이런 데는 처음이야. 기도 안 막히네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게 뭐 아니 물을 하수도로 제대로 흘려보내게 하려는데 무슨 지주가 돈이 필요합니까? 이게 한두 해 생긴 수로가 아니고 내가 여운 지가 30년 됐어요. 그 전부터 물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내가 그렇죠. 오기 전부터. 네. 그리고 포장이 또 내가 이사 올 때는 포장이 돼 있었고 포장이 세면 포장이 돼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관에서 포장해 준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 들어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데? 이유가 뭔데?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를 야 이 사람들아 어쨌든 시에서 다 그 돈 대서 한 거 아니야? 수해복구를 했든 어쨌든 너가 주머니에서 낸 거 아니잖아. 근데 무슨 소리야? 너가 사인 안 받으면 포장했을 것 같아?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물건 늘어지는 거야. 힘든 일이죠. 지난 8일 점동면 사무소에서 긴급 수해복구로 포크레인이 막힌 토사를 걷어내려 했으나 종종 땅 관계자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종 땅 관계자는 하천으로 물이 흐르면 자신들의 축사에 토사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은 누구 땅인데요? 사이지예요. 네. 여기 원래 하천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 다 하천으로 흘렀다고 하던데. 하천은 이거예요. 네. 네. 원래 하천이 여기였거든요. 네. 여기인데 10년 전쯤에 시에서 역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길이 사유지로 이제 물이 흘러요. 거기를 이제 뭐 흉관을 묻어놓고 그걸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이 못 흐르게. 누가 막았다고? 거기 목장 주인이요. 예, 예. 그래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갔습니까? 예, 포크레인 가지고 갔었는데 예. 이제 가보니까 이제 거기가 사유지여가지고 그분이 이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비 갔다가 돌아왔어요, 다시. 그럼 갔다가 지금 안 뚫어놓고 그냥 왔다는 거 아닙니까? 종중 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천이 넘쳐 도로로 흘러가게 방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여주시청 관계자는 민원이 있어 포크레인과 함께 현장에서 하천 정비를 하려 했으나 사유지라며 공사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손도 못 대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